여의도 순복음교회 공동 설립자인 고 최자실 목사의 삶을 조명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극장가에선 영화 벤허가 13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준수 기자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역사회 모범교회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대안적 목회를 모색해보는 대한민국 기독교 국제박람회가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의 상임 고문을 맡은 손인웅 목사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사회에 보여주고 싶었다며 교회와 기독교 단체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람회는 교회 공동체관, 문화예술관, 기독단체관 등으로 구성되며 총 150여 개 교회와 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박람회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공동 설립자이자 조윤기 목사의 장모로 잘 알려진 고 최자실 목사의 삶과 신학을 조명하는 컨퍼런스가 다음 달 27일 열립니다. 최자실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는 이러한 고인의 출생과 성장, 회심 소명 등 생애와 목회 전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최자실 목사의 사역 초기 모습을 다룬 뮤지컬도 구성됩니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한세대 신문철 교수는 고인이 살았던 불꽃 같은 삶을 통해 현재 한국교회가 이뤄가고 있는 기도, 전도, 섬김의 영성이 되살아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강행한 제5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에만 주력하기보단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해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가 주최한 긴급자담회에서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지나친 대북제재가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경제지원이나 체제보장이라는 말뿐인 약속만으로 핵포기 압박을 지속하는 것은 낡고 실패한 전략이라며 대북협상을 통한 비핵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하나님의 의는 화해와 공존, 평화에 있다며 한국교회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영화 배너가 관객 수 130만 명을 넘어서며 장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배너는 개봉 2주차임에도 불구하고 박스오피스 10위권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배너는 형제와도 같은 친구의 배신으로 한순간의 노예로 전락한 배너의 위대한 복수를 그린 블록버스터입니다. 웅장한 스케일의 전차 경주, 해상 전투씬은 최고의 장면으로 꼽힙니다. 특히 배너가 예수를 만나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깨닫는 과정은 크리스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기독경영연구원이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쉼과 위로를 주는 토크쇼를 열었습니다. 비즈니스 앤 바이블 토크쇼, 일명 밥톡이란 이름의 공연입니다. 이직과 결혼 등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이야기를 매달 다양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27일 열린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암전상태인 공간에서 눈을 가린 채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고 편안한 자세로 음악을 듣기도 하면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레크레이션에 참여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셀라 컴퍼니 류세라 대표는 눈을 가리면 다음에 일어날 상황을 기대하게 되고 안내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며 공연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크리스천의 영적 고난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책 다윗이 출간됐습니다. 저자 유병용 목사는 영적 환난과 고통은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며 다윗의 삶을 바탕으로 영적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성경적 방법들을 제시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병용 목사는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봤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며 다윗과 같이 준비된 사람이 되려면 예배의 중요성과 삶의 정직성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